딸기로부터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별빛다육입니다. 제가 이 별빛다육을 찾아오게 된 거는 우연히 제 그 동영상 알고리즘에 별빛다육이 영상이 올라와서 제가 최근 그 동영상을 찾아봤는데 창이 착한 가격에 나와 있어서 사실은 굉장한 호기심으로 영상 최근 영상을 몇 편을 본 다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입구에요. 이렇게 지금 국민다육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신데요. 이 다육이들은 여기 딱 보면은 매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3개에 5,000원이고요. 혹시 전화 주문하시는 분들은 한 포트에 2,000원씩 그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장님께 정말 몇 번이나 여쭤봤어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이게 줄리아거든요. 이 줄리아가 포트 자체도 크고 얘가 커요. 제 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큰데 얘도 여기 매장에서 한 포트 2,000원이에요. 사장님한테 요거를 어떻게 2,000원에 판매하세요? 했더니 그러니까 세 포트에는 사실은 5,000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택배를 할 때 그 택배 포장비가 더 많이 나온다고 사실 영상에 안 내보냈던 꽁꽁 숨겨놓고 오시는 분들한테만 판매를 했던 줄리아입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고 전화 주문이 가능해요. 전화 주문 하시는 분들은 자, 요거 한 포트에 2,000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매장에서 실물 보고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찾아오시면 세 포트에 5,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꽃피는 염자. 이 꽃피는 염자도 어머 세상에 작지 않아요? 작지 않은데 이 꽃피는 염자도 그것도 한 포트에 지금 2,000원. 제 손하고 비교를 하면 이렇게 커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머 세상에 얼굴이 이렇게 커. 얘는 미인경. 오, 얼굴이 엄청 커요. 제 손이. 자, 그리고 여기 깜짝 놀랄 게 비치오리데. 이 비치오리데가 한 포트에 2,000원인데요. 비치오리데 쪽에 하단을 보면 아래를 보면 자구들이 저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만약에 전화 주문하시면 순서대로 그러니까 선택을 해가지고 포장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밑에 자구 많은 걸로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먼저 선착순으로 먼저 이제 판매가 돼서 그렇게 주문을 못 하실 수도 있답니다. 자, 여러분 앙팡금입니다. 이 앙팡금도 전화 주문하시면 한 포트에 2,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 보통 빨간 포트 요거요. 요거 모란장에 가셔도 요거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햇살에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지금 화상을 입은 자국이 있기는 하지만은 조금만 키우면 저거 하엽으로 다 없어지잖아요. 볼까요? 지금 사이즈 얼굴 굉장히 좋죠? 앙팡금 요것도 한 포트에 2,000원입니다. 제가 지금 국민다육이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창하고 그 다음에 두들레아 종류의 다육이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에일린입니다. 자, 에일린 보통 빨간 포트인데요. 지금 이 에일린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자, 많이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에일린은 원체가 가격이 좀 나가는 다육이에요. 그래서 요 에일린 한 포트 요것도 2,000원이에요. 저는 이 에일린 같은 경우에는요. 꽃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꽃이 굉장히 예뻐서 에일린도 지금 이렇게 2,000원에 만나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선버스트 철화도 한 포트에 2,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처음 보는 다육이에요. 크리스 X라고 하는 다육인데 옆에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보통 빨간 포트거든요. 빨간 포트인데 요것도 2,000원입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요 세 포트에 5,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전화 주문하시게 될 경우에는 한 포트에 2,000원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머 어떡해. 자, 옥루금. 이 옥루금도 2,000원이고요. 그리고 자, 방울복랑 한번 볼까요? 방울복랑 좀 이거 묵혀진 거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렇게 팥죽색 라인이 나오기 요렇게 라인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자, 여기 방울복랑 요것도 2,000원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러우도 한 포트 2,000원입니다.
제가 포트가 몇 개 없는 거 혹은 이름 안 써 있는 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아, 루돌프. 아우, 요 루돌프도 2,000원인데요. 아우, 요거 쌍두도 있고 외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쌍두가 먼저 판매가 되면 이제 쌍두로는 나갈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어머, 저거 해리어슨 같은데 잠시만요. 가볼까요? 러블리 로즈랑 너무 닮아갖고 헷갈리는 요거 제가 봤을 때 요거 해리어슨입니다. 어우, 목대가, 아우, 목대가 장난 아니죠? 자, 여기는 가스테 알로에라고 하는데 요것도 2,000원입니다. 제가 가스테리아 종류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아, 요것도 참 매력있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요의 이름이 뭔지 궁금하네. 어머, 아리엘이래요. 아리엘, 어머, 세상에. 이 아리엘도 2,000원이에요. 저기 안쪽에 아리엘 철화도 있는데, 어머, 세상에, 아리엘. 요것도 2,000원입니다. 어, 오렌지 먼노. 지금 많이 판매가 됐네요. 오렌지 먼노 2,000원이고요. 요 파스텔도, 파스텔, 아, 펜지. 요거 펜지. 펜지 요것도 2,000원입니다. 제가 여기 영상 보고 놀랐던 게 뭐였냐면, 요 벤바디스. 요게 보통 7.5cm? 화분이거든요. 요 벤바디스 요거를 2,000원에 판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때문에 너무 예뻐갖고 제가 지금 요걸 한 두 포트 정도 저도 골랐습니다. 요거 얼굴이요. 자, 이렇게 좀 작게 세 개, 네 개 정도도 있고요. 뭐 어떡하면 좋아. 자, 이렇게 큰 얼굴, 얼굴 큰 걸로 두 개도 있어요. 요게 2,000원이에요. 어머, 너무 예쁘죠? 이 벤바디스가 물이 들면 노란빛으로 물이 든답니다. 자, 여기 얼굴 3개짜리도 있죠? 너무 예쁘죠? 색감이 핑크핑크 하다가 나중에는 노란빛으로 물이 드는 벤바디스. 요거 2,000원. 완전 득템입니다. 자. 자, 요거. 요거는 올리비아예요. 이 올리비아도 7.5cm 사각 풀분에 있는데요. 요것도 한 포트에 2,000원입니다. 올리비아. 제가 사장님께 요 다육이 이름을 물어봤더니 요 다육이는 아직 사장님이 이름이 없었을 때 가지고 왔는데 요게 지금 이름이 지워져서 유통이 될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요것도 한 포트에 2,000원입니다. 환타도 2,000원인데 요거 환타는 많이 나갔어요. 지금 제가 요 영상을 보고 온 거거든요. 별빛 다육에서 그 영상을 올린 걸 보고 제가 지금 구매를 하러 온 거기 때문에 저기 보면 저렇게 자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남아있는 수량은 그렇게 많진 않네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장님께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환타도 한 포트에 2,000원입니다. 자, 요거 데블스 혼이라고 하는데요. 요것도 한 포트에 2,000원이래요. 사장님 말씀으로는 요게 가격이요.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겠어요? 요게 2,000원이면 가격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요 데블스 혼 한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한 포트에 2,000원에 판매하고 계십니다. 자, 요 폴리린지아나도 한 포트에 2,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폴리린지아나 색감이 너무 예쁘죠? 오, 이렇게 물이 드나봐요. 폴리린지아나. 어우, 너무 예쁘네요. 요 폴리린지아나도 한 포트에 2,000원입니다. 아마 그 전화 주문하시면 선착순으로 제일 예쁜 거부터 차출돼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 너무 단정하니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자, 휴멜리스도 한 포트에 2,000원이에요. 어우,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이 저한테 다육이 얼굴 좀 만지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못 만져보는데 어우, 굉장히 단단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듭니다. 자, 휴밀리스도 한 포트에 2,000원입니다. 요거 보통 우리 빨간 포트예요. 빨간 포트. 어머, 얘는 넌 이름이 뭐니?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자, 이름표가 없습니다. 얘 다 팔리고 요거 하나밖에 없는 아주 예쁜 아이 여기 있네요. 피치생크림 2,000원. 어우. 자, 보통 우리가 이런 빨간 포트, 요거는 보통 판매하는 그 빨간 포트, 검정 포트 그런 그 화분이고 얘는
나 예전에 좀 고가에 팔렸던 애야 라고 하는 그런 화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분에 있는 이 피치스 앤 크림도 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어우 굉장히 많이 달달 달궈져가지고 얼굴 입장 어우 굉장히 환엽스럽고 너무 예쁘죠? 어우 이거 2,000원입니다. 어우 너무 예쁘네요. 자 한번 보실까요? 색감 어머나 어쩜 이렇게 예쁜가요? 자, 이게 9개밖에 없는 건지 더 있는 건지 사장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요에 딱 맘에 드네요. 요 온슬로우도 한 포트 2,000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온슬로우에 어머, 네가 온슬로우인지 아니면은 해리와슨인지 러블리로즈인지 헷갈리게 요런 외모 지금 가지고 있는 온슬로우 하나 있습니다. 크기는 조금 작아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근데 어쩜 이렇게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요거 득템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육이 구매하실 때요, 저도 그랬지만은 가격하고 다육이 얼굴하고 비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구매자님들이 있고 저도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저의 그런 구매 기준이 약간 달라져요. 얼굴이 작아도 묵은 다육이들을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그런 과정을 조금만 더 빨리 지나가도 다육이 보는 눈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온슬로우. 요거 온슬로우 물들면 어떤 색으로 변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핑크핑크. 뭐, 핑크라고 말하기에도 그렇고 너무, 너무 예쁜 색감으로 물드는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 2,000원입니다. 동받은 벤바디스 앞에 또 왔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다육이 소개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기 아리엘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펜지 색감. 오렌지 번호 있고요. 자, 저는 이제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창하고 그 다음에 다른 다육이 군생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